안녀하세요. 계산울 엄마 박지혜입니다. 저는 고추밭에 나왔습니다. 한 70여일이 지난 것 같아요. 정식하고 정확히 세어보진 않았지만 그 정도 된 것 같은데 고추 상태 어떤지 보겠습니다. 이쪽은 물공급 사정이 괜찮아서 두고랑 사이마다 저희가 점정 호수를 깔아주었고요. 그래서 물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있습니다. 고추나무 상태 한번 볼게요. 어떻게 잘 자라고 있는지. 지난번 영상에선 방앗간 밑으로 겨순을 제거해줬어요. 고추 겨순 제거했는데 잎사귀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잎사귀를 제거해줘야 돼요. 방앗간 밑으로. 이렇게 땅에 잎사귀가 지금 닿고 있죠. 본격적으로 장마가 시작이 되면 이쪽으로 해서 병해충, 각종 바이러스가 옮기 쉬워요. 그래서 각종 질병을 막기 위해서 아래에 잎사귀들을 모두 제거해 줄 겁니다. 방앗다리 밑으로요. 줄기가 굉장히 굵어지고 거의 이제 목질화 되어 가죠. 단단해졌습니다. 나무가 되어 가고 있어요. 정말. 고추도 굉장히 많이 열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잎사귀를 제거하고 고추 전체적인 상태 한번 보겠습니다. 비가 오고 나면 잘 관리를 병해충 관리를 잘 해줘야 되는 게 다른 작물에 비해 고추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재배하는 데 어렵죠. 지금 고추가 제대로 밑으로 쭉 뻗지 못하고 휘어진 고추가 보이고요. 땅으로 떨어진 고추도 보이네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영양 부족 때문에 보통 그래요. 한 나무에 너무 많은 고추들이 열리다 보니까 서로 영양분을 나눠 먹겠죠. 영양분이 제대로 가지 못한 이제 고추에게는 저런 형상들이 나타납니다. 스스로 떨어진다든지 그리고 이렇게 휘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요. 두께 한번 재볼게요. 나무젓가락인데 굉장히 나무젓가락보다 두껍습니다. 그리고 길이는 파이프 길이가 110 정도 돼요. 근데 고추는 그거보다 조금 더 크죠. 그래서 고추 열린 거 한번 보세요. 굉장히 많이 열렸죠. 수확하는 날까지 잘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 사진이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